1167km 상을결사 인도술래 역사적 성취는 한 인도수교 50주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남기고 있는데요.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인도에서 우리 사찰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애를 다지고 상을결사 술래 원만 회향을 경축했습니다. 인도에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에 인도 뉴델리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한 한국 사찰 음식 만찬. 주인도 대사관과 조계종이 공동 주최를 한이 자리에는 인도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방제복 대사는 이들을 각별히 환대하며 주경 스님과 함께 한인도 양국의 초청자들을 반겼습니다. 만찬 시작에 앞서 장 대사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영어로 상월결사 인도술래의 원만 회향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술래 기간 사부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했던 장대사였기에 인도 정관계 인사들을 향한 감사에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부처님 8대 성제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도 당국에 전하며 상월결사의 성취를 기렸습니다. 상월결사의 스님들과 부처님 불자님들이 43일간 1200km의 고행 순례는 가장 상징적인 순례입니다. 부처님의 성도지 보드가야를 비롯한 8대 성지는 한국 불자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순례하고 싶은 소중한 장소들입니다. 조명희, 황보승희,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우리나라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한 만찬에서는 한국 무용 등 식전 공연이 펼쳐졌는데 특히 조계종의 어산 종장 동안 스님은 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 불교 중흥 등 상월결사 정신을 알렸습니다. 만찬에 앞서 장 대사는 BBS 등 한국 기자들과 만나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인도에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외교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외교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그 성지 순례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 한국을 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례 행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에 상월결사 인도 순례로 더욱 선명하게 각인된 붓다의 길이 이제 양국의 미래 100년을 향한 나침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